이번 주엔 예, 이 제주도 전통 술 얘기를 좀 해보자 냅시다. 겐디 말로만 고르면 무슨 맛인지 모를 거 아니오깡. 직접 나가 마셔보멍 제주도 술 어떤 건지 고라주크라에 제아픽 3위 한라산 소주. 자 여러분 이 한라산 아니고요. 이 한라산입니다. 그리고 청색깔 소주 아니고요. 이 투명색깔 한라산 소주예요. 제주도 제사상에 필수로 올라가는 소주인데 도수가 21도예요. 굉장히 높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 마십니다. 저는 이제 대구의 좋은 데이나 서울의 처음처럼 요 정도로 좋아하는데 소주의 대가다, 나 술 정말 잘한다,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강력 추천해드리는 제주도 한라산 되겠습니다. 제아픽 2위 우도 땅콩 막걸리. 자, 요 녀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이게요 우도에서만 판매가 됐었어요. 근데 요새는 제주도 전역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표현하자면 달달하다, 달콤하다, 고소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독한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술 잘 못 드시는 분 아니면 좀 술을 즐기고자 하고 조금 즐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추천해드리는 술입니다. 제아픽 1위! 두구두구두구두구두 짜자잔! 고소리 술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3대 소주가 뭐예요? 개성소주, 안동소주, 그 다음 남쪽에 있어. 바로 이 고소리술인데 여러분들 오메기떡 잘 아시죠? 이 오메기떡을 발효시켜 만든 게 오메기술인데요. 이 오메기술을 증류시켜서 만든 게 바로 이 고소리술이 되겠습니다. 도수 굉장히 높아요. 고량주급입니다. 40도가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독해요. 그래도 정말 맛있습니다. 물론 독한 술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게요 제주도 흑돼지. 돼지는 양념소갈비 비유한 거군요. 그렇게 환상궁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추천해드릴게요. 육지 사람들은 모를 거라에 제주의 모든 것 20년 제주도 토박이로 산 나가 알려주쿠다에.